개나리, 진달래, 매화, 벚꽃. 참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죠. 이 계절에요. 꽃놀이도 좋지만요.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시원하게 달리는 차창 밖으로 연둣빛 새잎들이 싱그럽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고 돌아 찾아가는 곳은 어딜까? 해산 터널을 지나고 첩첩산 중 산길을 달리고 달려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바로 화천 평화의 댐입니다. 저는요 평화의 댐 처음 와보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 평화의 댐은 1986년에 북한의 수공 작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임남댐에 대응할 수 있는 댐으로 만들어진 댐이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댐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안보 그리고 전쟁의 종식에 대한 그런 안보 광장 공부하는 교육장으로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북한강 줄기의 최북단인 평화의 댐. 분단과 대립, 쓰라린 아픔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깊은 산 속에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수많은 세월, 역사의 질곡을 아는 채 강물은 그저 평화롭게 흐른다. 네,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그동안에 성금으로 지은 댐이 궁금해서 와보니까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많이 풀었고 참 여러 가지 잘 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성금 냈는데 정말 감격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해놓은 거 처음 봤습니다. 평화의 댐 옆에는요 비목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가곡 비목 다들 알고 계시죠? 조용히 슬퍼간 깊은 계곡 6.25 전쟁의 아픔과 숨진 젊은 넋을 기리는 비목 공원. 이곳에서 국민 가곡 비목이 탄생했다. 1964년 화천 백암산 비무장지대에서 무명용사의 돌무덤을 발견한 청년 장교 한명희. 그냥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 십자가 나무 위에 녹슨 철모를 걸어두고 가슴 아픈 전쟁의 상처를 시로 써 훗날 가곡으로 만들어졌다.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이 평화의 댐 비목공원에 와서요 이렇게 노래 비를 보니까요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전쟁의 아픔과 안보, 평화, 생명을 주제로 하는 국제평화 아트파크 화천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평화의 댐에 오면요, 이 평화의 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국제 평화 아트 파크도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여기는 우리 인류가 전쟁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상징적으로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도 많지만 여기 지금 보이는 그 구조물 있죠. 네. 이 제목이 평화의 약속이에요. 우리나라가 유일의 그 분단의 네. 국가예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 화천 평화의 댐에서 우리 세계 평화를 한번 그려보자는 그림 그림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세계의 기둥이 있죠. 네. 요게 포신이에요. 위에 보시면 포신으로 보이시죠? 네. 근데 자유, 평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걸려있는 그 반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쌍가락지죠. 이게 평화의 반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위에 노랗게 입혀있는 우리 나뭇잎처럼 생긴 네네네. 거는 자라나는 새싹. 오. 그래서 우리 그 평화의 그 약속의 의미는 우리 그 화천에서 우리 세계와 같이 평화의 약속을 하면서 자라는 어린 새싹들을 위한 것이고 위에 보시면 별자리가 보이죠? 네네. 이거는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 아트파크에는 실제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들이 평화의 옷을 입었다.
전투기와 전차를 비롯한 전투 장비 등 30여 점의 조형물이 알록달록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평화와 행복을 상징한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게요, 탱크의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이 작품의 이름이 도라라 지혜의 바람개비래요. 어떻게 보면 탱크는 굉장히 센 이미지일 수 있지만 바람개비로 인해서 이 평화를 지키는 지혜의 힘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 뜸 주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평화의 뜸 물문화관이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앞뜰에는 민족의 염원을 담는 평화의 물그릇. 댐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물문화관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주 있는 내용은 평화의 댐에 대한 하고 임담댐하고 어떤 규모 비교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전쟁터에 대한 어떤 아픔을 딛고 지금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그 임담댐과 그다음에 저희들 그 평화의 댐의 역할,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관광지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전쟁을 품은 아픔의 땅에서 피어난 평화의 댐. 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모으면서 시작된 평화의 댐 건설. 만약 평화의 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강 하류 지역까지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평화의 댐. 물문화관에선 그 역할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 평화의 댐 인근은 비무장지대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 마치 진짜 살아있는 듯한 야생 조수들. 평화의 댐 주변 풍경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도 눈길을 끈다. 여기는 또 OX 퀴즈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요건 조금 쉬우니까. 불. 예. 유수불 맞을까요? 예.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때까지 보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인식을 시키게끔 그리고 OX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의 댐 1단계 공사를 위해서 뭐 선거에 모였다 이러면 평화의 댐에는 국민들의 성금 아 성금이 예, 예.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마치 물 속에 있는 듯 착각이 드는 이곳은 오면 영상만. 동서남북과 바다, 오면 입체 영상을 통해 미래, 물의 소중함을 느끼는 가상 체험 공간이다.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답게 군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부스. 누구나 씩씩한 군인이 된다. 중사!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원형 탁구대에서 탁구 한 게임. 남과 북이 화합하는 공간인 평화의 탁구대까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본다. 하나, 둘, 셋! 물문화관 앞엔 세계 평화의 종이 자리하고 있다. 타종할 수 있는 종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 크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서 수집된 탄피로 만든 종. 평화와 생명, 기원의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종을 함께 한번 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구촌 마지막 분단 국가. 그 중에서도 접경지인 화천에서 평화의 울림이 울려 퍼진다. 꽃이 피어나는 계절에 화천 평화의 댐으로 떠나는 여행. 평화의 댐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 평화를 가슴속 깊이 새겨본다. 싱그러운 이 계절, 화천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A little patience and understanding.